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전도에 열심을 낼 때는 모든 사람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밖에 분류할 줄을 몰랐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믿은 사람이 할 일은, 믿는 사람이 할 일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여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사명이요, 존재 이유가 됐다고요. 그러나 살아보니까 전도가 인생일 수는 없어요. 전도는 임무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건 임무보다 더 큰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는 사람은 임무로만 살진 않아요. 임무를 가진다 할지라도 생활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와 같으냐 하면 군인이라고 해서 늘 총만 쏘는 게 아닌 것과 같습니다. 한 인간이 되면 그에게 인생이라는 게 주어지고 세상에서 살고 현실에서 살게 되는데 그 속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많은 일들이라는 것은 생각하게 하며 헌신하게 하며 고민하게 하며 짐을 지게 하며 당황하게 하며 막막하게 하는 일들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의 유익이라는 것으로 한 사람의 인생관이나 무슨 가치나 보람을 삼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삶을 다 싸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사람들을 언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의 삶이 행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드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죠. 링컨은 인류 역사상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는 많은 짐을 지고 살았고 그래서 링컨은 웃는 얼굴이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링컨은 근엄한 표정을 잇는 것이 아니라 막막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가 왜 훌륭했느냐 그러면 웃음을 희생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 웃음을 희생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란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링컨은 말이야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답답한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왜 훌륭하지 않냐고 화를 내는 사람이 제일 답답합니다. 훌륭한 건 특별한 사람 겁니다. 보통 사람 같이 살면 되는 겁니다. 왜 훌륭하지 않냐고 싸우자 그러면 참 답답합니다. 인생은 훌륭한데 훌륭하면 자랑할 수 있는 것이지 행복한 건 아닙니다. 행복하다는 건 굉장히 사소한 데 있습니다. 이렇게 문득 찾아오는 어떤 언뜻 스쳐 지나가는 풍경같이 길 가다 본 어떤 야생화같이 이렇게 섬광처럼 번쩍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행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고난이 이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언뜻 언뜻 구름 사이로 달빛이 한번 비치듯이 그렇게 문득 섬광처럼 한 번씩 얼굴을 내밀고 사라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생각하게 되죠. 지금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현실을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도덕 질서가 전부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3장에서 욥이 계속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거 봤죠. 그 죽음은 자신의 죽음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답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대로 이제 욥이 떠밀려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현실이 그러니까. 자기 현실이 도덕 질서를 벗어나 있으니까 벗어나 있다는 게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으로 담아지지 않으니까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지금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서 있고 친구들은 자기 일이 아니니까 도덕질서 안에 계속 묻고 우기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에게 친구들이 경건, 순전, 무죄, 정직의 사실에서 소망과 기력을 얻으라 라고 충고를 하는 것이고 욥은 계속 그것이 헛되다 그것 갖고 답이 된다면 내가 왜 울부짖겠느냐 라고 답을 하는 것이 욥기입니다.